전화해야 하는데 공중전화가 어디 있나? 공중전화 저기 있다. 이쪽에 있구나. 얼른 전화해야지. 그런데 한국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공중전화, 여기서는 어떻게 이용하는 거지? 뉴욕에서 다궁씨, 공중전화를 활용하려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왜 공중전화를 활용해야 되지? 한국에서 전화기를 roaming 해서 가니까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니요. 미국의 공중전화가 많이 비치되어져 있는 것, 특히나 지하철의 공중전화가 많은 이유가 있지요. 지하철이 우리나라만큼 최근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전화가 빵빵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다면 매우 안전하고 유용한 여행이 될 수 있겠죠. 자, 먼저 국내 통화를 활용하는 방법, 시내 통화, 그리고 나서 시외 통화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전 여행을 위해서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선 국내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25센트짜리 동전, 그렇죠, 쿼러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최근은 또 35센트로 점점 슬금슬금 공중전화 요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대신 로컬 요금 같은 경우에는 35센트에서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에서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전화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로컬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요금이 없다는, 단 주의하실 거 하나 있어요. 시차가 나죠. 미국 내 국내에서도 4시간 이상 시차가 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혹시 자고 있는 건 아닌지 계산하셔서 전화하는 센스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시내 통화 같은 경우에는요, 공중전화를 이용해도 되고요. 또는 호텔에 머물고 계시면 호텔 객실에서 전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교환원을 통하거나 직접 다이얼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객실 교환원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실 때는요, 전화를 해서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연결해 주실 겁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 대신 호텔에서는요,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염두하셔서 전화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밖에 시외 통화를 할 때는요, 반드시 25센트를 먼저 놓고 그리고 0번을 눌러야 됩니다. 0번을 누르면 교환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교환원에게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그제서야 기본요금이 안내됩니다. 기본요금이 안내되면 추가요금을 넣어야지만 예상하시듯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환원이랑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요, 바로 1번을 누르시고요. 상대방이 지역번호가 있잖아요. 그걸 누르고 전화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그리고 통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공중전화를 활용할 때는 기본요금 25센트를 먼저 넣고 혹은 35센트를 먼저 넣고 전화통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동전을 평소에 조금 넉넉하게 챙겨다니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공중전화를 활용하셔서 안전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메스틱 커런시, 국내 통화, 25센트, 10센트, 로컬 콜, 시내 통화, 텔레폰 오퍼레이터, 전화 교환원, Unlimited call for $1. $1 무제한 전화. Local call in hotel. 호텔 시내 통화. Charge. 수수료. Toll call. 시외 통화. 알뜰하고 경제적인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동전이라도 아낀다면 좋겠죠? 특히나 전화를 할 일이 있으시면요, 공짜 전화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공짜 전화를 하는 방법은요, 수신자 부담 전화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1-800번이라는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통 많이 호텔이나 항공회사, 렌터카 회사에 무료로 비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전화를 이용하면 공짜로 활용이 가능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080이라는 수신자 부담 전화 있잖아요. 이 전화를 이용하시면 공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공짜 전화가 가장 위급할 때 필요할 때가 언제죠? 그렇죠, 위험 상황일 때. 그때는 긴급 전화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911을 누르시게 되면 특별한 charge 없이 바로 전화가 가능하고요. 근처의 police station의 전화번호도 항상 공중전화 옆에 비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화하셔서 안전한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공중전화는 카드가 있어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공중전화 카드는 어디서 파는 거지? 물어봐야겠는데. 아, 그런데 공중전화 카드는 영어로 뭐라고 하지? 어렵다, 어려워. 어떡해. 자, 공중전화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면 동전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동전 쿼러를 챙기신다면 바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지만 공중전화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특히나 여러분이 뉴욕에 장기 체류를 하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중전화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딸랑딸랑 주머니에 동전을 챙겨 다니지도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공중전화 카드를 우리는 calling 카드 또는 phone 카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는 곳에 가서 그거 살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 등을 배워놓는 것은 꼭 중요하겠죠. 먼저 I'd like to buy a calling card 라는 말을 쓰시면 됩니다. I'd like to buy something 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공중전화 카드니까요. calling card 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자, 또는요. 그걸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buy? Where can I buy something? Where can I buy phone card?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또는요. 국제전화 카드 가지고 계십니까? 자, 국제전화 카드 있으세요? 라고 정확한 상점에 가서 문의를 하신다면 Do you have an international calling card? International calling card가 국제전화 카드를 말하기 때문에 그 국제전화 카드 있을까요? 라고 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What should I do to make a call to Korea? 한국으로 전화를 걸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Just press 011 plus 82. 그냥 011 뒤에 82를 누르세요. How much does it cost to make a call to Korea? 한국으로 전화를 거는 요금은 얼마인가요? 뉴욕에서 공중전화 사용하는 방법 어떠셨어요? 자, 위급한 일이 생긴다거나 꼭 전화할 일이 생기면요. 당황하지 마시고 공중전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뉴욕 여행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Yeah.